안녕하십니까. 엑소TV입니다. 1월 9일 새벽에 아오모리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일본은 이로써 총 59번의 지진이 지난 5월 이후로 발생을 한 것입니다. 1월 1일 시모다 4.9, 1월 2일 지바현 4.7, 1월 3일 오키나와 5.1, 홋카이도 4.1, 오키나와 5.0, 1월 6일 이즈제도 4.9, 1월 7일 이와테현 4.9, 1월 8일 미에현 4.0, 그리고 오늘 1월 9일 아오모리현 무츠시 지진 규모 4.4, 진원의 깊이는 99.2km였고요. 새벽 0시 44분 44초에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어떻게 공교롭게도 지진 규모도 4.4고, 그 다음에 시간도 44분 44초였습니다. 4자가 좀 맞네요. 아오모리현을 보면은 2012년 3월 14일 아오모리현 무츠시에서 그 근방에서 리히터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도 그 이후에 동북 해안의 높이 10에서 50cm의 쓰나미가 몰려왔었고요. 아오모리현은 얼마 전에도 아오모리현에 6.5의 지진이 있었죠. 그 지난 아오모리현의 지진들을 보면은 2019년 12월 19일 지진 규모 5.5, 8월 15일 지진 규모 아오모리 5.4, 2018년 7월 2일 아오모리현 지진 규모 5.0, 2018년 1월 24일 19시 51분 아오모리현 아오모리 동쪽 149km 해역 지진 규모 6.2. 전반적으로 좀 지진 규모가 높습니다. 오늘 새벽에 지진이 발생한 무츠시는 아오모리현 동북부 시모키타 지방에 위치한 시입니다. 그 시모키타 반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무스만과 스가로 해협에 접하는 혼슈 최북단의 시입니다. 인구는 약 7만 5천 명이고요. 무츠시의 경제는 주로 농업, 임업, 어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오모리현은 총 10개의 시가 있고요. 그 아오모리는 얼마 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1250mm의 대폭설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이 대폭설이 있죠. 대한파하고요. 지금 10개의 시를 보면은 아오모리현에는 10개의 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아오모리시, 고쇼 가와라시, 구로이시시, 도다와시, 도와다시, 미사와시, 무스시, 스가루시, 하치노에시, 히가라와시, 히노사키시, 이렇게 10개의 시가 아오모리현에는 10개의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가지고 지금 일본이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말씀을 드렸듯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이 계속해가지고 이 혼슈 지방, 혼슈 센다이 동일본 지진의 영향으로 이 혼슈에 있는 아오모리에서 계속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작년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5.0 이상이 대부분 다 혼슈였지 않습니까? 혼슈에서요. 혼슈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혼슈에서의 지진이 혼슈 중부 나가노현에 위치한 온타케산이라고 있거든요. 지진이 화산에 영향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온타케산이 3년 전, 아, 3년 전이죠. 그 저기 2014년이니까 6년 전이죠. 6년 전에 9월 27일에 분야를 해가지고 총 58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이 됐었습니다. 대부분 다그 등반 중에 휴식을 취하시다가 이제 화산이 폭발하면서 암석에 맞으셔가지고 사망하신 거고요. 좀 온타케사 화산은 또이 후지산 온타케산이 그좀 위쪽에 있고요. 그 밑에 쪽에 후지산이 있는데 그 연결 가니까 온타케산이 후지산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난카이 트로프 이 도쿄 직화 지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제2의 관동 대지진이죠. 그러니까 이그 브레고일이 환대평양 조산대가 지진 도미노를 일으키듯이 일본 지역 역시 지진 도미노가
각 지역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화산의 위험도 지금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 말씀드렸듯이 간사이 쪽도 간사이 1월 8일 날 지진이 발생한 간사이 쪽도 지금 계속해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 좀 위험한 곳이고요. 말씀드렸던 이와태현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칠레에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그 다음에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듯이 연결돼가지고 계속해서 그 옆에 그 단층부를 자꾸 균열을 시켜가지고 자꾸 지진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한 군데만 이렇게 뭐 아우머리에서 아우머리 하나만 혼슈에서 혼슈 한 군데만 이렇게 위험하다고 지금 볼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다 이렇게 걱정을 해야 되는 좀 최악의 상황을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이제 뭐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그때 그 연쇄 강진이 있었는데요. 그 이틀 뒤에 그 환태평양 다른 조산대 인접 국가인 남미 에콰도르에서 강진이 또 나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태평양의 그 바누아투에서 지진이 6.4가 발생하니까 그다음에 필리핀에서 민다나오에서 저기 이틀 뒤에 5.9의 지진. 그다음에 또그 이틀 뒤 하루 뒤지 하루 뒤에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7.3의 지진. 그다음에 또 하루 뒤에 남미 에콰도르에서 태평양 해안에서 또 7.8의 지진. 이렇게 계속해 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요. 참 어려운 상황이죠. 2021년은 참 여러 가지로 일본은 주의깊게 봐야 됩니다. 참이그 환태평양 조산대라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환태평양 조산대는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 뉴질랜드 등 여러 태평양 여러 섬, 그다음에 북미와 남미 해안 지역, 남미 해안 지역 아까 말씀드렸던 칠레라든지 뭐 여러 가지 페루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있는 그런 고리 모양의 지진 화산대로 일명의 불의 고리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그 판으로 이루어진 땅덩어리들이 부딪히는 곳으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잦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이 지각판 가운데서 가장 큰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이나 북아메리카판, 인도, 호주판 등과 같이 맞물리는 경계선이기 때문에 이게 세계 활화산과 휴화산의 75%가 이 지역에 몰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진의 80에서 90%가 계속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뭐그 데이터가 워낙 많이 올라가오니까요. 아까도 보니까 뭐 알래스카 또 지진 났죠. 뭐 지금 어디 한 군데만 지금 계속 그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계속해서 지진이 나는 거예요. 알래스카 지금 오늘 새벽 1시 24분 40초 지진 규모 4.5 계속 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여기 그 지진이 아, 또 일본에서 또한 군데 났네요. 아, 저기 그 새벽 4시 49분에 아, 죄송합니다. 워낙 많이 나가지고 이게 또 지금 제가 오전이거든요. 지금 오전 그 8시가 좀 넘었는데 새벽 오늘 새벽 또 4시 49분에 그 일본 혼슈에서 또 지진이 있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였고요. 그러니까 오늘만 두번 지진이 난 거네요. 아, 이렇게 되면은 5월 이후로 지금 총 60번의 지진이 발생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참 일본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혼슈에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일본의 아오모리에서 오늘 새벽 4분 44초에 4.4의 지진이 있었고요. 진원의 깊이는 99.2km였고요. 그 다음에 혼슈에서 또 지진이 그러니까 이제 대략 한 4시간 반, 한 40분, 4시간 50분 정도 뒤에 혼슈에서 4시 49분 35초에 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규모는 4.3이었고요.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푸에르토리코도 여기 또 계속 지진이 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굉장히 인도네시아도 저기 지진이 있었고 4.2고 네, 지금 굉장히 좀 파열되고 또 지진이 났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일본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만 지금 봐가지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시기는 이미 지금 지나갔고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그 줄거리에서 지금 다 바라봐야 되는 지금 그런 문제고 또 이게 화산이 자꾸 폭발하니까 또 요즘 일본이 그 화산재가 분화로 인해서 그 한국으로 계속 좀 북태평양 고기압 기류를 따라서 한반도로 계속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아황산 가스가 같이 오기 때문에 그것도 또 지금 문제입니다. 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태평양에 지금 오염수를 버린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요. 어느 하나만이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인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참 이게 결국은 이 모든 게 그 10년 전 그 동일본 대지진에서의 그 여파가 계속해서 지금 영향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전진, 본진, 여진이 발생한 전진, 본진 전에 전진이 미리 예측을 주는데 그때 그 시그널을 잘 알아서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2011년 3월 9일 오전 11시 45분에 일본 동북부 살리코 해역에서 지진 규모 7.3의 전진이 발생했을 때 그때 일본 기상청에서 대피를 시키든지 어떤 그러한 조치를 했으면 그렇다면 이제 그 이게 그 저 이틀 뒤에 저기 그 동일본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큰 피해가 없었겠죠. 이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도 그 작은 규모의 미소 지진, 금미소 지진이라든지 그런 데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또 이게 아니면은 또 지금과 지금 나오면 6.5, 6.5 뭐 계속 이런 거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7.3 한번 발생되니까 좀 크다 라고 얘기하고서 좀 주의해야겠다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가 버린 거죠. 그게 이제 이틀 뒤에 바로 대지진으로 연결될 것으로는 생각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뉴질랜드에서 지진이 났을 때도 나서 이제 그 호주의 기상청에서 그 조심해야 된다고 일본이라든지 기타 환태평양 국가들 주변 국가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뉴질랜드니까 일본에서 발생된 게 아니라 또 좀 마음을 놨었게 아니 뭐 하여튼 마음을 놨다는 것보다는 참 남의 나라 얘기니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좀 미세먼지가 지금 중국에서도 이렇게 몰려오고 있는데 또 이게 또 일본의 또 지진과 화산에 의해서 또 이 아황산 가스 대기 또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으니까 한국에 또 이 일본의 화산 연기까지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로 참 한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